자, 우리 LS 머티를 주시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자, 오늘도 LS 머티를지 약간의 변동성이 크게 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죠. 제가 정확히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매수를 하셔서 모아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죠. 슬슬 정말 매수를 해주셔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고생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일단 오늘도 바로 분석을 빠르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공유를 드리고 있는 LS 머티리얼즈 이 대응 전략 집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 보유예수 물량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럼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락이 아니라 급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기 위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주가를 올려서 개인을 꼬셔야겠죠. 무조건적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이미 다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를 다 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매도를 했어도 우리 주주님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매도가 앞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유예수 물량 500만 건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는 거고, 향후에 당연히 나올 물량이 없으니까 매수세만 들어와서 큰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무조건적인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전처럼 굉장히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애초에 개인들 자체가 큰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보유예수 물량 털 수가 없었다. 세력들이 매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꾸준히 이러한 것들 근거로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 무조건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주 풀립니다. 500만주 몇 개예요? 500만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반등 크게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리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실 보유예수 물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대응 전략 PPT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많은 설명해 드렸죠. 그동안 지금 현재 이 AI 전력대란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탈황장치 모듈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템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LS그룹 자체 수급도 너무나 잘 받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2차전지 관련해서 호재까지 있었다. 너무나 좋은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매수해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전망들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 빨리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네, L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7분 지나고 있어요. 자, 일단 LS 머티리얼즈 오늘 가격 상승 보여주겠죠.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장 시작부터 매수 아니면 시간에부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오늘.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제 이 반등 시점에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적인 상승 나온다.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어제 제가 장 시작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그냥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편하게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는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3통 문자 3가지 요약을 해서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틈틈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오시길 바래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예정이라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꼭 받아야 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구독자님들하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치면 이제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 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을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등수 때문에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혹은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문자 3통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가져와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바로 차트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거량 폭발시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량 폭등시키는 1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이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전력 그리고 AI 관련주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호재가 연일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거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우리 주주님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전략집 마련했습니다. 대응전략집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현재 두 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